안녕하세요. 또바이다육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새로운 걸 보여드리려고 영상을 켰어요. 지금 이렇게 텃밭을 만들어가지고 제가 씨앗 실생을 뿌리고 있어요. 보세요. 이게 씨앗이에요. 씨앗 받은 거를 오늘 이 텃밭에다가 아까 아침에 하나를 뿌렸거든요. 그리고 날짜도 이렇게 써놨어요. 6월 1일 이렇게 텃밭에다가 얘를 뿌렸답니다. 씨앗이에요. 여기 창도 있고 부비부비해가지고 여러 가지 창들이 아마도 수천 개가 나올지 않을까 싶네요. 이렇게 많이 해놨답니다. 수백 개가 넘겠죠. 이게 성공하면은 제가 나눔을 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 또 하나 여기다가 이렇게 부비부비 해가지고 꽃대를 잘라서 말렸어요. 그늘에다가. 그래가지고 오늘 부셔가지고 이렇게 체에다가 걸렀거든요. 근데 이렇게 많은 씨앗이 나왔어요. 근데 여기 이제 섞어져가지고 한꺼번에 얼굴 보고서 이제 이름을 새롭게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 창끼리 부비부비 여러 명하고 했거든요. 여러 개랑 한 개씩 한게 아니라 다른 거와 교배를 시켰어요. 부비부비 해가지고 그리고 받아낸 씨앗인데요. 저기 어디야? 그분한테 배웠거든요. 그 어느 농장이더라? 사랑과 다육인가? 머슴 다육인가? 저기 그분한테 제대로 배워가지고 이렇게 또 뿌려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손으로 꼭 집어가지고 이렇게 살살살살살살 이렇게 뿌려주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은 이렇게 뿌려가지고 작년에는 실패했어요. 잘 몰라가지고 순서를 몰라가지고 버렸답니다. 작년에는. 근데 올해는 성공할 것 같아요. 많이 받아가지고 이렇게 흠뻑 뿌려주면 그분도 한 1년 됐는데도 이쁘게 자랐는데 조금해요. 근데 2년 정도 돼야지만이 볼수 있고 이쁘게 재미죠 뭐. 그래갖고 여기다 이렇게 분무기로 자주 뿌려줘야 돼요. 안 뿌려주면 말라 비틀어지고 싹도 안 올라오고 까만 비닐을 저는 다 덮어줄 거거든요. 수시로 와서 이렇게 해줘야 돼요. 물을 뿌려줘야지 싹이 돋아난답니다. 그리고 한 1년 정도 지나서 좀 얼굴이 나오면은 하나하나 화분에다 옮겨도 되고 그냥 솎아주는 거예요. 너무 빡빡하니까 솎아서 다른 판에다가 옮겨주고 큰 데다가 옮겨줘도 되고요. 엄청 많은 씨앗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씨앗이 이런 거예요. 이렇게 곱게 이렇게 걸러진답니다. 꽃대를 다 부시면은 이렇게 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체에다가 받치면 이렇게 고운 씨앗이 받을 수가 있거든요. 이것도 너무 많이 남았죠. 또 다른 밭에다 또 해놔야 되겠죠? 흙을 좀 식혀야 될것 같아요. 흙을 있는 거다 털었어가지고 지금 흙좀 식히려고 그래요. 여기다가 계란 가루를 아까 모아놨던 거 껍데기 깐그 계란 속에 있는 흰그 비닐 같은 그거를 까내고 말렸어요. 그래가지고 부셨답니다. 그 칼슘제기 때문에 너무 좋아요. 그거하고 깃빛가루하고 여러 가지 좀 지렁이토랑 섞인 배합토에다가 그냥 뿌려준 거예요. 뭐 상토가 좀 많이 섞여 있는 상태죠, 이것도. 그래서 그냥 이렇게 뿌려놓고 물만 자주 뿌려주면 뿌리 내리기가 좋거든요. 다음에 상토에다가만 해놓으면 고사가 될 수가 있어요. 딱딱해가지고 붙어가지고 얘도 배합토에다가 해놓으면은 뿌리가 내리면서 새싹이 올라오니까 예쁘죠. 가끔가다가 이제
액기스 저 영양제를 물에다 섞어서 한 번씩 뿌려주면 더 좋고요. 그죠? 한번 이렇게 해서 해보겠어요. 해보고 재미로 잘 되면 얼마나 기적이 일어나겠어요. 덮어놓고 바짝 안 말리게 수증기를 선풍기 틀어놓은 상태인데 이렇게 하는 거를 보여드린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이 아이들 다 이렇게 부비부비 해가지고 이런 아이들 부비부비 다 해가지고 저렇게 받은 아이들이거든요. 다 너무 이쁘게 해가지고 성공하면은 많이 많이 성공하면은 나눠줄 거예요. 기대 좀 해보고 좀또 기대해보고 또 기대해보고 잘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날씨가 뜨겁답니다. 햇살이 장난 아닙니다. 지금 날씨가 너무너무 더워요. 응? 저녁때가 돼가는데도 여름이라서 이렇게 덥답니다. 이제 저는 미리 5시 좀 넘어서 김밥으로 간단하게 저녁 식사를 끝내세요. 저는 밥 하루에 두끼 먹는데 아침은 안 먹고 야채나 과일을 섞어서 먹어주고요. 점심때는 반 공기도 안 되게 그냥 가볍게 야채랑 해서 먹고 저녁은 지금 벌써 미리 김밥 반줄 하나도 안 먹고 반줄을 먹고 끝냈어요. 그거 끝내고 7시 반쯤에 저는 이제 내려갑니다. 저 밑으로. 그래서 걷고 있어요. 요즘에 저녁 시간에 힘들어서 30분씩만 걷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미리 밥을 먹고 준비를 하고 있답니다. 그러면서 한번 이렇게 또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오늘도 맛있는 저녁 해 드시고 행복한 저녁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 또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씨앗 맺혀서 꽃대 다 잘라버리지 말고 말려놨다가 한번 해보세요. 시도를. 재밌어요. 저도 지금 한번 해볼 거니까 같이 함께 관찰해보자고요. 안녕!